네, 앞으로 더 뜨거워질 테마주를 더 집중하는 차원에서 요건 좀 짧게 갈까요? 네. 네. 일진홀딩스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. 네. 제 포트폴리오에도 일진 맞아요. 다이아 있거든요. 네, 조금 네. 아쉽긴 해요. 일진홀딩스를 넣을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진그룹 지주사예요. 일진홀딩스가 그렇죠.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 있고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수소 탱크를 거의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시피 한 구일진 복합 소재 이제 상장 하게 되면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어요. 일진 하이솔루스인데 지금 청약 시장에서 완전히 흥행에 성공한 맞습니다. 모습입니다. 경쟁률 654대1을 기록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이후에 기술적인 움직임을 일단 봐야 되겠지만 일진 하이솔루스를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요. 기술력에 있어서 맞습니다.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상용차 중심으로 생태계가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관점 그 관점에서 계열사 관련주들 당연히 주목해보셔야 되겠고요. 네. 현재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확인되고 맞습니다. 있습니다. 다만 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. 이미도 상한가로 진입이 됐고요. 네. 일진홀딩스는요. 7,000원 이탈 시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는 7,000원 이탈 시에는 좀 리스크 관리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